자, 최영호의 국제시장 시간입니다.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호 부문과 함께 전 세계 시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들 좀 심도 깊게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아, 나스닥이 정말 하루천하였었어요. 만세 돌파를 그러네요. 하고 이제 만세탁 시대 열리나 싶었는데 뭐 하루 만에 좀 되돌리는 모습이었었고. 자, 어쨌든 그 트럼프 대통령은 다시 한번 연준을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아니, 연준이 그 경제 전망을 사실 부정적으로 한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마이너스 뭐 6.5에 내는데 5%. 그러면 그게 대단한 건 V자 반등인데 뭐 좀 성에 안 찼나 본데. 근데 트럼프 대통령이 알아야 될게 지금 호흡을 길게 간다고 FOMC에서 얘기한 거거든요. 2022년 말까지 뭐 0%대 금리를 갖고 가겠다. 그럼 달러 약세, 원하는 달러 약세 그대로 가고 가겠다는 거거든요. 네네. 그래서 사실 제가 이제 월스트리트 지인한테 전화를 했더니 사실 거꾸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이 FOMC에서 이 경기에 대해서 더 부정적으로 얘기를 했어야 유동성 확대가 훨씬 더 되는 이 국면으로 옮겨 타기 때문에 그것이 시장의 그린라이트가 될 텐데 하여튼 미지근하게 그냥 Good news is bad news가 된 그런 격이었었네요. 그런 격이었다 그러는데 뭐 그것 때문에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지금 뭐 이 장이 좀 변동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S&P 500 지난 10주간 상승세였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지금 50일 평균 이동선에 다 상회하는 게 96%예요. 거기다가 지금 뭐 시카고 선물 거래소 같은 데는 풋 옵션하고 콜 옵션 지금 비율이 0.37입니다. 그러니까 미래 상승에 상승이 3배나 더 많은 거죠. 그런 걸로 봤을 땐 지금 좋은데 제가 개인적으로 보는 건 이렇습니다. 지금 주가가 1년이나 죄송합니다. 1년이나 2년 후에 경제 상황보다 지금 높은 수준인 것 같아요. 그렇긴 하죠. 그러니까 유동성 장세기 때문에 계속 밀어주기 때문에 그렇다면 시장에서 바라는 거는 유동성 장세가 가려고 하면 기업 실적이 반등이 되는데 분명히 2분기 실적은 나쁠 거고 아 그렇다면 더 강력한 유동성의 공급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서는 FOMC 회의가 뜨뜻 미지근했죠. 뭐 그대로 유지하고 뭐 가고 그다음에 일드 커브 컨트롤이 나올 줄 알았는데 그것도 안 나오고 이러니까 일단 YCC라는 일드 커브 이 상한 캡을 씌우는 것은 최종 병기로 남겨둔 것 같아요, 파월이. 그러니까요. 그래서 요 7월까지는 한번 좀 우리가 관망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일단 상승장은 합니다. 그래서 7월 달에 지금까지 나왔던 여러 가지 이 정책들이 어떤 식으로 결과를 내는지를 보는 거기까지 가야 다시 한번 장의 큰 방향이 정해질 것 같습니다. 최 고문께서는 계속 그 저희한테 말씀해 주셨던 게 어차피 트럼프와 파월은 짜고 치는 거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이번 거는 어떤 식인 것 같으세요, 그러면? 그러니까 지금 달러 약세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완전히 밀어준 거거든요. FOMC에서 트럼프의 원하는 방향으로. 그러나 이제 지금 뭐 비난을 하면서 내가 더 잘할 수 있다 이러는데 지금 트럼프의 저런 상태는 지금 조급해요. 마음이 급합니다. 네. 지금 뭐 이 지지율도 잘 안 나오고 그러니까요. 지금 치고 나갈 반등에 한데 지금 오늘로 딱 145일 남습니다. 대선까지. 그렇다면 이제부터는 좀 나와야 되고 그다음 특히 이 부양책들이 새로운 부양책들이 나온다 그래도 대개 60일에서 90일 정도의 시간차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지금 이 조금 불안감, 초조함 이런 것들이 지금 뭐 보이는 거 아니냐. 그래서 뭐 다 치고 나가는데 사실 지금 보신 트럼프의 트위터 다음 트위터가 더 재밌어요. 뭐였습니까? 6월 14일은 제 생일입니다. 6월 14일. 병술년생이십니다. 근데 46년 별명생이 6월 14일 생인데 이제 일요일 날이 자기 생일인데 자기를 지지하는 사람들 사랑하고 감사하다 뭐 이런 거 한마디 날렸는데 아유 70 넘으신 분들 자기 생일 이렇게 챙겨야죠. 챙기는 거 보니까 재밌기도 합니다. 챙겨야죠. 네. 좋습니다. 그 저희 목이 좀 안 좋으신 것 같아서 저희가 물을 좀 갖다 드렸으니까 물 한 잔 드시고요. 자, 뭐 지금 나오고 있네요. 6월 14일은 제 생일입니다. 고맙습니다. 모두 저를 지원해 주시는 분들 감사드리고 그 Make America Great Again 마가를 또 한번 썼네요. 좋습니다. 자, 그 문우신 장관이
지난밤에 얘기했던 게 경제 셧다운하진 않을 거다. 그리고 그렇죠. 얼마 전에 트럼프 대통령도 만약에 2차 재확산이 있어도 경제 셧다운은 안 할 거야라고 네. 얘기를 했는데 어떻습니까? 그러면은 이제 만약에 재확산이 확산된다고 하더라도 증시 영향은 좀 과거보다는 덜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그렇죠. 그러고 그대로 밀고 나간다. 더 이상 뭐 후퇴는 없다 이랬는데 이 저 배경은 어떠냐면 문희신 장관이 지금 상원에 가서 청문회를 가갖고요. 보고를 쭉했습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저렇게 되고 지금 경제 상황은 이렇습니다. 얘기를 했는데 의외로요. 양당이 다 칭찬을 해줬어요. 실업률 감소에 굉장히 고생했다. 네. 효과가 나는 것 같다. 그 끝에 얘기한 게 그러면 이제 우리도 추가 부양책을 합니다. 근데 그 전에 뭐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원에서 네. 민주당이 발의를 한 추가 부양책이 통과가 됐습니다. 네네. 거기다가 이제 공화당이 거기다 얹히는 부분. 그런데 뭐 내용별로 보면 지금 1200불씩 1인당 줬잖아요. 네네. 그거 한 번 더 주겠다. 아, 그렇죠. 예, 그러면 연말까지 600불씩 한 달에 이제 실업수당을 추가로 주던 것을 액수는 좀 300불로 줄이지만 연말까지 주겠다. 네. 예, 돈 풀기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 예. 네. 그런 얘기들이 나오니까 지금 문우신 이 장관이 치고 나가는 경기 부양 대책뿐만 아니라 어떤 한이 이때도 지금의 이 재개된 부분을 우리는 뭐 중단할 수 없다. 그리고 만약에 다시 재개를 한다면 이거는 굉장한 내상을 입을 것이다. 그러니까요. 그런 상황이 지금 뭐 펼쳐지고 있기 때문에 뭐 앞으로 이 뭐 제한을 다시 두는 부분들은 없을 것 같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제가 조사해 보니까 또 야, 이 저 농부들 네. 이 지원금 나간 거는요. 손실액의 33배까지 나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지원금이 손실액이 뭐냐 만약에 100 면화 같은 네. 거를 못 팔고 네. 수출하던 걸 못 팔고 무역 전쟁 뭐 코로나 이런 걸로 해서 손실이 났잖아요. 네. 그거에 33배를 줬습니다. 이거는 지급이. 와. 야, 이거 진짜로 트럼프 대통령도 돈 풀기로 굉장히 많이 하시는 것 같은데. 자, 근데 지금 이제 앞에 3차의 이 부양책은 개인 중심이었습니다. 네. 근데 문우신 장관이 지금 얘기하는 4차 경기 부양책은 조금 더 기업에 초점을 맞춘 부양책으로 지금 알고 있고요. 그렇다면 어디에 우리가 관심을 둬야 되냐면 여행, 네. 관광, 유통 굉장히 타격이 심했던 부분에 조금 더 많은 관심을 가진 경기 부양책이 4차의 중심이 되지 않겠냐 이렇게 보여집니다. 지금 그 하단에 나오는 거 있잖아요. 문우신 장관이 의회 추가적 부양책 요구 준비되어 있어. 이거 제가 이제 오늘 아침에 네. 외신 보면서 쓴 건데 사실 뉘앙스를 지금 그 외신의 뉘앙스를 직접 보면 난 지금 당장 의회에 갈 준비는 다 되어 있어. 다 있어. 예. 그러니까 그런 뉘앙스였었거든요. 그냥 준비되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만약에 여차하면 경제 활동 락다운은 안 시키겠지만 난 언제든 의회에 지금 당장 가서 추가 부양책 요구할 준비되어 있어. 이런 뉘앙스였었거든요. 네. 그만큼 좀 역시 이제 그 행정부에서도 굉장히 좀 그 열의를 갖고 있는데 어쨌든 그 보니까 댓글에서도 이재원 님께서 지금 다시 셧다운하면 재선은 시간상으로 불가능할 듯이라고 보내주셨어요. 그러니까 네. 이게 그겁니다. 경제 재개와 회복 상황, 경제 회복 상황을 보고 그다음에 대선 일정을 고려해서 네. 내놓겠습니다. 이런 행간이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7월 달에 8월 초에 이게 풀리면 딱 10월, 11월 초에 그렇죠. 효과가 뭐 만기할 때거든요. 네네. 그래서 굉장히 이제 정무적인 저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경제가 올라가는 부분에 있어서의 최고점에서 대선이 있기를 지금 바라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몇 가지 이제 변곡점이 있죠. 첫째 이제 대선 관련해서요. 네. 대선 토론이 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세 번 내지 뭐 좀 더 있을 수 있습니다만 거기에 승부처. 네. 그다음에 2분기 기업 실적, 3분기 기업 실적. 요것이거든요. 이 변곡점이라는 건 이런 부분들을 생각했을 때 8월 1일자로 어떤 부양책이 나오면 네. 굉장히 좋은 효과를 나타내기 시작하는 거죠. 타임라인상. 네. 아, 좋습니다. 그래도 일단 지금 상황으로 봤을 때는 그 바이든의 네. 지지율이 좀 우세하거든요. 이거를 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이 바이든이 뛰어나설까요?
아무것도 안 하죠. 안 하죠. 그러면 트럼프의 실수로 인한 지금 이런 어떤 소위 말하는 이삭줍기가 됐는데요. 사실 이제 바이든의 존재감이라든가 자신감 그다음에 이런 것들이 사실 많이 부각은 안 돼 있어요. 네. 이것들이 트럼프가 굉장히 많은 실수를 한다는 그런 여론들에 밀려서 됐고요. 근데 이제 지금 우리가 보는 게 55대 41을 봤어요. 네네. CNN에서 한 거죠. 근데 이제 뭐 이게 또 가짜다. 뭐 지금 트럼프가 또 전문가들을 모아서 지금 조사하고 있는데 55대 41. 뭐 그래서 제가 지금 제가 접근할 수 있는 다수의 이 그 지지율 표를 네네. 평균을 해봤더니 44대 40. 47대 40이 나오더라고요. 47대 40. 네. 47대 40이 바이든이 40. 바이든이 47. 바이든이 47. 네, 그다음에 트럼프가 40 나오는데 이 정도면은 언제적 이 뭐 그 지지율 차이냐면요. 탄핵 이슈가 가장 고점에 있을 때. 그 정도로 지금 파악을 하시면 제일 좋고요. 지금 50%의 의미는 잘 아시지만 힐러리도 못 넘었다는 지지율 50%가 넘었는데요. 이 55대 41은 조금 여러분들이 디스카운트를 하셔야 될 사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7% 정도의 47대 40이 전체 지금 평균을 낸 숫자라고 뭐 제 숫자입니다만은 네.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이슈가 터졌던 게 그 조지 플로이드 저항 사건, 그러니까 사망 사건으로 인해서 흑인들의 표가 이번 대선에서 상당히 영향력을 크게 미칠 거라고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이건 트럼프한테 악재일까요? 호재일까요? 저는요, 이게 그 유권자와 이런 구조를 이해를 좀 하셔야 되는데 인구는 백인이 네. 51%고 네. 흑인이 15%입니다. 근데 이것이 유권자가 이제 등록을 해야 되거든요. 네네. 등록을 하면 백인이 73%가 돼요. 그러니까요. 그리고 흑인의 지지율을 2016년에 트럼프는 8%밖에 못 얻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게 그렇게 영향이 있을 것인가. 지금 뭐 그런 생각이고요. 그래서 좀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판세 분석을 제가 해갖고 왔습니다. 판세 분석이요? 네. 예, 한국 총선 판세 분석도 안 하는데 지금 보니까 민주당하고 공화당 확실한 데가 민주가 183석, 그다음에 공화가 125석이거든요. 네네. 그다음에 유력 유망까지 다 합하면 민주당 바이든이 232표가 나오고요. 네. 그다음에 이 트럼프가 204석이 나옵니다. 네. 다시 말하면 538석에 한 279개를 이제 270개를 의석을 차지하면 그 선거인단을 확보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경합주에 지금 속해 있는 게 102개입니다. 네. 아직도 지금 뭐 이 55대 41이라 그러지만 지금 차이는 그냥 박빙이고요. 항상 어떠한 선거든지 51대 49로 끝나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트럼프는 지금 올라가는 기세를 어떻게 더 극대화하느냐에 그런 초점을 맞출 것이고요. 바이든은 자기의 어떤 이 뭐 좀 미약한 점 이것들을 보충하는데 트럼프의 특유의 대선 전략이 있죠. 개인을 갖다 치기 시작하는. 네네. 이제 그게 나오기 시작하는 아주 시발점에 있다고 보여집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오늘은 시간이 좀 많이 돼서 오늘은 대선 이야기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현대경제연구원 최양호 고문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